메이플랜드의 삶 16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어제 먹다 남은 해물찜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먼치는 빠른 사냥을 하기 위해 다리를 10만 주고 사서 시작했습니다. 본 사람 아니야? 드디어 그는 10% 주문서를 먹었습니다. 48렙에 와서 65렙, 17렙업 하는 동안 처음 먹어봅니다. 아직 그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 주문서 먹었습니까? 아, 진짜. 박수. 그는 처음으로 먹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오늘 먹은 장공 10%도 190만에 팔아주었습니다. 만물상점 할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물건을 일단 다 팔았습니다. 기타 창도 다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캐릭 스펙을 저는 한 번도 소개를 해드린 게 없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트 293, 럭 68, 마력 390, 방어력 199입니다. 모자는 방어 60% 사작되어 있습니다. 망토는 방어 60% 삼작되어 있습니다. 장갑은 제작 물품으로서 그대로입니다. 함벌옷은 10% 이작되어 있습니다. 신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냄비 뚜껑은 10% 이작되어 있습니다. 귀걸이는 마력 5작되어 있습니다. 이브링주는 60% 5작했습니다. 한마 97입니다. 버프를 쓰면 물리방어력 239, 마력 410이 됩니다. 이 방작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2데미지, 1데미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썬콜 스킬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차 스킬트리는 좌측의 숫자를 참고해서 똑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직가드 3을 찍고 매직아머 17을 찍는 이유는 현재 매직가드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약 비용이 HP의 1배고 MP의 2배입니다. 펫이 생김으로써 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증가량을 빨리 찍는 이유는 증가 100이 올랐다는 가정하에 미래의 50원입니다. 엘릭서를 쓰기 때문이지요. 스킬 초기화 사용은 매직클로가 필요 없을 때 가드 20에 아머 20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매직가드는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매직 아머 20을 찍을 시 40p씩 아낍니다. 100만 대를 맞으면 4천만 매소 저력과 동일합니다. 2차 스킬트리입니다. 좌측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하시면 되고 콜드빔을 하시는 분들은 뇌전수리건 파밍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레벨업을 빨리 해야 미래가 더 창창할 것입니다. 선택지 두 번째입니다. 텔레포트와 MP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냥터에 따라 플레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솔프를 선호하신다면은 텔레포트를, 파티 형식을 선호한다면 이 텔포를 잘 안 쓰기 때문에 MP이터 선마를 추천드립니다. 스킬 트리는 이 정도입니다. 메모장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템도 다 마쳤고 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익입니다. 수익 343,665매수, 지출 656,650매수,
오늘의 순이익 281만 7.75 매수입니다. 체력이 일식도 달다 보니 물약값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생각이 나는군요. 5시간 사냥하면 하얀 포천 2,000개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415개밖에 들지 않습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16일차. 6시간을 더해서 141시간. 메이플랜드의 삶 16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